이렇게 된 거지? 내가 시련을 통과해 진리를 손에 넣고 답을 찾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아니, 37. 이건 너와 관계없어. 외부 세계의 히스테리가 여기까지 번진 것뿐이야. 전쟁이란 이름의 폭풍우 증후군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간 게 벌써 6시간이나 됐어? 그 기이한 꿈이 그렇게 길었다고? 제노 아카데미와의 계획이. 37, 난 가봐야. 소피아를 찾으러 가야 해! 37. 시련을 통과한 건가? 무엇을 묻고 어떤 답을 얻었지? 휴, 다들 정화의식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리고 소피아는... 버틴 씨...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50걸음 가면 학파의 반원 광장에 당신 친구와 학파의 다른 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원은 마쳤습니다. 상황이 잘 풀린다면 영향을 받았던 사람도 바로 깨어날 겁니다. 정화의식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지진이 일어난 후 저와 37이 기이한 꿈을 꾸었거든요. 그때 섬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건가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앙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뭐? 처음 섬에 왔을 때 거대한 주문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한 원인가요? 그게 의식에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의식은 의식일 뿐 그건 신앙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던 존재입니다. 버틴 씨. 바로 진리죠. 놀랍지 않네요. 지식 추구에 눈이 멀어 현실에 태만한 것이 현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그들의 그 대단한 지혜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 비명과 절망이 들리는군요, 소피아 씨. 당신은 몇 년을 하루처럼 진리의 전당 앞에 엎드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공언하고 기도하며 고행을 이어나갔어요. 당신의 그 충실한 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진리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죠. 아닌가요? 아니, 그건...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를 드리죠. 경건한 이에게 내리는 축복이랍니다. 아니, 안 돼요. 이건 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리?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일원인 적이 없지 않나요? 진리가 그걸 증명했죠. 누구도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제나 그랬죠. 안 돼. 나도 알아. 엄마가 얻은 답이 맞을 거라는 걸. 초월적 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지구의 존재도 혼돈에 빠졌지. 그래서 우리의 모형이 효력을 잃은 거야. 현상 세계의 분란도 본질에 영향을 주기 충분했고. 하지만 혼돈 역시 일종의 진리 아닌가? 무리수 역시 숫자인 것처럼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거기 존재할 뿐이야. 그런데 어째서 모두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야? 난 답하지 않을 거야, 37. 이건 네 문제가 아니고 정답도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시련의 장소에서 나한테 했던 대답 기억해. 그럼 충분해. 넌 이해하지 않아도 돼. 타인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 그저 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버틴 씨,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37을 데리고 떠나 37이 숫자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게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조화와 절제 속에서 자신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격전과 광기 속에서 파멸로 향할 것인가. 전자는 좁은 숲속의 오솔길이고 후자는 끝없는 어둠이죠. 1에서 10까지 모든 숫자는 특별한 도덕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은 학파 수장의 자리를 맡고 있죠. 6은 균형을 의미하니까. 네.
우리는 언제나 격정과 이성의 조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심오한 오래된 숲을 빠져나가 빗줄 깊은 곳에서 시작된 푸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율과 맹세를 지키며 현상 세계의 분란과 갈등을 버리고 지구한 존재를 향해 지식의 숭배를 바쳤습니다. 이런 믿음이 섬의 번영을 가져왔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줬죠. 탐구와 고행의 찬란한 빛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벗어나 고고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무리수가 다른 격정과 광기의 길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속 이어진 유출에 우리와 외부 세계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4년 전의 탐색은 무의미한 시도로 판명되었고 우리는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잃었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패를 가져온 건 신앙 내부의 위기입니다. 이제 배는 전복되었고 저울은 뒤집어졌습니다. 저 역시 기울어진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을 힘이 없고요. 학파는 분열될 겁니다. 타지에서 온 그 광신자들이 결국 허무 속에서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증오를 퍼뜨리겠죠. 제가 재건의 손을 막을 겁니다. 앞서 했던 약속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버튼 씨. 유,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로 당신이 학파를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이 고수하던 조화와 중립은 비겁함과 회피의 변명에 불과했죠. 인간이 우리를 폭격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이 소리치던 정화란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됐죠? 이게 정수의 미덕이라면 난 영원히 분수로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정수들이 바로 깨어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정화의식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비켜, 37. 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고상한 숫자 노름이나 하느라 바빠서. 재건의 손 사자의 말이 맞았어. 우리는 거짓된 안락함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어. 우리는 어리석게도 분쟁을 피하면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거라고 착각했지. 잘 봐. 인간이 여기서 어떤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설마 이 원한을 그냥 속으로 삼키라고 할 생각은 아니겠지. 우리는 행동에서 우리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해.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야. 내가 몇 가지 상황을 놓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말을 좀 들어줘요.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얻었으니까. 진리?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게 우리가 인간에게 맞서는데 도움이 되나? 우리의 터전을 되찾는데 도움이 돼? 폭격에 목숨을 잃은 동료를 다시 살릴 수 있어? 마사스타스 오르다스 코니아스 이사스 알릴레스 니네. 적의 예리한 칼날이 우리의 몸통을 꿰뚫을 때 너의 진리는 무엇을 구원했지? 재건의 손은 우리에게 반격할 힘을 주었어. 그런데 재단의 저 사람들은 그때 어디 있었지? 정수와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재단의 사자가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 그들은 인간을 선택한 거야. 재단의 사자를 죽이고 그녀의 머리를 베어내 위대한 어머니께 바치자. 무슨... 당신들... 이미 가면에게 이성을 빼앗겨버렸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6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37. 저들이 노리는 건 나야. 그럼 넌... 난 광장으로 가서 소네트와 일행을 찾을 거야.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미스 라디오가 거기 있거든. 걱정하지 마. 앞서 재건의 손을 상대로 세워둔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실행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지금이야. 셋, 둘, 하나.